내 의식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돼. 어차피 너희도 내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알잖아. 괜찮아. 손님 대접할 기력은 있거든. 줄곧 너랑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드디어 소원을 이뤘네. 극도의 슬픔과 고통, 핏줄에 흐르는 기대와 후회, 거기에 상식을 초월하는 심연의 힘까지. 이 모든 게 갖춰지면 난 운명의 배틀이 될 거라고 아버지는 말씀하셨지. 하지만 사실 내가 운명의 배틀이 되는 건 아니야. 운명의 배틀이 나를 통해 구축될 뿐이지. 그때 카리베르트 알베르히는 이미 죽었어. 지금 네 앞에 있는 나는 운명의 배틀에 남아있는 의식일 뿐이야. 그리고 운명의 배틀은 지맥을 엮는 기계야. 처음엔 일부 기억을 만들어 주입하는 정도지만 완성도가 높아질수록 운명의 배틀의 효과도 점점 강해져서 진짜 지맥을 엮어낼 수 있게 돼. 운명의 배틀이 완성되어 지맥을 엮어내는 순간 기억에 영향을 주는 게 고작인 낮은 수준의 능력은 사라지고 진정한 세계급 도구로 거듭나는 거지. 운명의 배틀이 완성되기 전까지 이 미완성품을 다룰 고난은 나한테 일종의 보상이나 마찬가지야. 어쨌든 난 이걸 위해 목숨을 바쳤으니까. 아, 멋대로 머릿속에 그 기억을 주입해서 미안해. 너랑 마을 사람들한테 폐를 끼쳤네. 난 그저 나라는 사람이 존재했다는 걸 알리고 싶었어. 마치 내가 거기에 살았던 것처럼 말이야.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아. 아마도 무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했겠지. 그치만 난 말이야, 받아들일 수 없었어. 그리고 정말 알고 싶었지. 내가 살아서 나만의 인생을 살았다면 사람들 눈에 비치는 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? 아마디아 할아버지, 바하람, 제이의 할머니, 그리고 아토사까지. 재앙도 저주도 없는 조용한 마을에서 모두와 평화롭게 산다는 건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? 그래서 이기적이지만 나만의 인생을 갖고 싶었던 거야. 그게 설사 사람들의 기억 조각을 이어붙여 만들어낸 허구일지라도. 정말 바보 같지? 어차피 난 진작에 죽었는데. 내 삶은 8살 때 끝났어. 어른이 될 기회는 없었지. 오직 정신적 나이만 무의미하게 성장했어. 심지어 이 모습도 아빠의 모습을 보고 상상해낸 내가 어른이 된 모습이야. 나도 알아. 하지만 아무런 대답도 해줄 수가 없는 걸. 만약 내가 현실에 존재한다면 갑자기 나타나서 모두를 놀라게 해주고 싶어.
여광의 검 데인슬레이프님 말이야? 그쪽 상황은 이미 끝났을 거야. 갈 필요 없어. 난 원래 기억 속에만 존재할 수 있거든. 지금처럼 의식 공간에서 너랑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뿐이야. 운명의 배틀이 완성된 거지. 데인슬레이프님은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. 그분이 눈을 잃은 건 그저 내가 때마침 그분의 생각을 눈치챘기 때문이야. 눈은 처음부터 데인슬레이프님의 몸 안에 있었지. 그분은 우리 계획을 역이용해 심연 교단을 가짜 은닉처로 유인한 다음 공주님과 다시 만나려 했을 거야. 그리고 경작기의 눈은 너에게 맡기고 널 먼저 은닉처에서 내보냈겠지. 그럼 데인슬레이프님은 자신의 목적도 이루고 눈의 안전도 보장할 수 있으니까 계획은 완벽했어. 맞아.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너에게 눈을 넘겼다고 여겼거든. 너랑 그분이 은닉처에 들어가기 전에. 잠깐, 여행자. 네? 지체할 시간 없으니까 어서 들어가지. 그때 난 데인슬레이프님이 여행자에게 눈을 건네는 가짜 기억을 심었어. 상황이 급박했던지라 데인슬레이프님은 위화감을 느끼지 못하고 그 가짜 기억을 믿으셨지. 미안해. 난 운명의 배틀을 완성해야만 했고 그러려면 그 눈이 필요했어. 너한테 숨기려는 건 아닌데 실은 나도 공주님의 목적이 뭔지는 몰라. 티바트의 지맥 시스템은 이 별 깊숙이 뿌리내렸어. 새로운 지맥을 만든다 한들 기존 것을 대체할 수 없고 확장할 수도 없지. 그분의 계획 앞에서 나는 너무도 작은 존재라 내가 아는 건 극히 일부야. 하지만 적어도 난 운명의 배틀로 내 목적을 달성했어. 내 아버지 클로타르 알베리히 기억나지? 기억에서 만났잖아. 주추적이던 내가 심연의 힘으로 자아를 되찾았을 때 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였어. 그때 아버지께서 날 다독여주셨지. 여긴 동화 속 왕국이고 난 작은 마물로 변했을 뿐이라고 말이야.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두려움이 사라졌었어. 내 목적은 단순해. 운명의 배틀이 거의 완성되어 기억을 창조하는 능력이 극에 달했을 때 모든 추추적에게 가짜 기억을 주입하는 거야. 기억 속에서 나는 아버지처럼 추추적들에게 동화와 사랑 그리고 우리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줬지. 난 세상을 바꿀 순 없어. 현실에서 존재조차 사라진 내겐 이 정도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이야. 운명의 배틀에 남은 의식인 나는 진작에 소멸했어야 할 존재였지만 이 목적을 위해 지금까지 버텨온 거야. 이제 자기 전 이야기도 다 들려줬으니까 슬슬 잠들 때가 됐네.